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어웨이크 코퍼레이션이 오는 19일 서울 마포 중앙도서관에서 청년 크리스천을 위한 오프라인 토크 콘서트 초원의 밤을 개최합니다. 크리스천의 재정관을 주제로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에서는 폴리크 연미솔 대표와 소울브릿지 교회 반승환 목사가 참여해 크리스천으로서 재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추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이주민 선교 운동 본부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출범 예배에서 기장 전상건 총회장은 우리 모두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겸손한 자세로 이주민을 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주민 선교 운동 본부는 오는 10월 8주 동안 목회자를 대상으로 이주민 선교 아카데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제47차 한국 YMCA 전국연맹 전국대회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신관우 부산 YMCA 증경 이사장을 선출했습니다. 신관우 신임 이사장은 청년과 기후, 디지털 전환 사회 영역에서 한국 YMCA 운동이 펼쳐나가야 할 과제를 지역 YMCA와 함께 활발히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사건 이후 자신의 SNS에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고백하면서 두려워하는 대신 신앙 회복력을 유지하고 사악함에 맞서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